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강원도 영월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올해로 21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 김장 나눔 현장에 전우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대 위에 놓인 절임 배추에 양념 속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월군에서 주최한 김장 나눔 행사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월군 이웃나눔협의회가 주최 주관하고 쌍용CN이 영월 빛드림본부 영월우체국이 후원한 2022년 영월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가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김장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영월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봉사 자원들이 함께해서 내년 이런 기사입니다. 올해로 21년째 진행된 김장 나눔 행사에는 영월군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간 소규모로 나뉘어서 김장을 진행한 후 김장 김치를 받을 각 가정에 택배로 발송했지만 올해는 대규모로 모여서 9.4톤의 김장을 진행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를 공동 주관한 협의회장은 이번 김장 김치가 저소득층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김치를 받아주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소외된 이웃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살아볼 만하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진행된 김장 자원봉사에 나선 참가자들은 일하는 도중 새참을 먹으면서 힘든 김장의 고단함을 이겨냅니다. 이번 행사로 마련된 김장 김치는 영월군 내 저소득층 약 76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거나 비대면으로 수령하고 싶은 가구는 택배로 발송을 합니다. 이번 김장 나눔 행사에서 만든 김치가 영월군 내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구치TV 뉴스 전우주입니다.